내가 치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바이트를 치는 게 좋아요. 바이트를 치지만 얘는 순면에서 쳐줘요. 순면에서 집어 넣는 식으로 쳐줘야겠죠. 1번 입장에서는 길이 보세요. 닿는 부위를 1번과 비슷하게 치려고 해야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뺐다고 하더라도 절단해서 안 닿는 경우가 많아서 옆으로 펑셔널 무브먼트를 했을 때 얘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절단해서 기능을 안 하고 길이를 확보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보세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시인성을 얘를 순축으로 뺀다. 이게 두 번째 시인성을 위해서 디스타를 살짝 외하방으로 좀 더 미지알반부보다 밑으로 처지게 버컬이 처지게 바이트를 본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우선 하악, 전치, 중절치를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CU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절단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점이 됐다? 그럼 이제 아웃라인 해야죠. 자, 이 부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살린다? 프로시말 건드려서 얘 정리. 여기 대칭되는 거 계속 확인. 정점이 대칭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가리는 게 좋고. 근데 이걸 꼭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 컨트롤? 여기. 여기를 제가 쓰담쓰담 한다고. 쓰담쓰담. 주말과 틀기. 마상에서 가장 큰 기본쇼. 대장님 맞죠? 잘 보여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봐요. 요런 여유? 아웃라인, 정점. 아웃라인, 프록시말. 자체가 아웃라인이라 그랬죠? 프록시말 정리하면서, 뭐, 지금, 요 바이트 때문에 여기가 살짝 들어갔잖아요. 살짝 들어갔으니까. 이런 데를 이행시키는 느낌? 약간 스치듯? 약스? 이런 음영 보고, 디스크로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주면 좋아요. 편하지. 고! 이렇게 끝났다. 1번 디스타 갈까요? 왜 지금 원래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배열에서 2번 미지알을 먼저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1번 디스탈이 시인성으로 해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정리하고 얘 숨겨진 살을 살린다. 오케이? 왜 먼저 튀어나온 애를 할까요? 근데 겹쳤을 때 어색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튀어나와 있는 치과가 프록시말에서 이 치아의 옆 두께를 확인할 수 있게 옆 두께를 상상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컨터링 할 때 얘 프록시말 그러면서 지금 치관의 2분의 1 선쯤의 허리 있죠. 허리는 어떻게 줘? 프록시말을 더 깊게 쓰담쓰담. 그리고 여기 끝에 없지? 찔러 넣죠. 두께를 가늠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프록시말. 헉! 이렇게 막아가지고 서로 대칭이 이루는지. 자, 2번 미지알 같은 경우에는 링걸에서 이놈 여기. 링걸에서 마지날 리치 형태 잡아낸다. 이제 그 관건이 이제 여기에요. 보세요. 2번에 순면 따라서 간다. 그래? 여기? 그럼 여기랑 연결되는 거지? 여기랑? 잡혀요? 왔다 갔다 살짝 파죠? 자연적으로 얘가 인접면구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2번 미지알 위쪽에 끝. 이때 엠브레이저가 약간 깊어진다. 이제 디스크를 긁어서
이렇게 약간 루트폼도 아니고 약간 더 모으죠? 그 행위를 지금 여기서도 했대?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미지알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멈춤. 그러면 우선 2번은 완성. 자, 요렇게 확인할게요. 자, 보자. 자, 지금 높이. 자, 미지알 라인 앵글 높이 맞추려고 지금 순측 정리. 디스크로 정리. 정리. 높이 맞는지 확인하고. 자, 위쪽으로 갈수록 프록시말의 가시적인 혹은 적고 밑으로 올수록 많아져야 된다. 별거지게. 내가 디스크를 움직이니까 이 모양이 보이죠? 자, 안 들어가는 부위 살짝 빼서. 자, 미지알하고, 미지알하고 얘도 요거 하겠죠? 이 스타일로 연결합니다. 자, 요렇게 그럼 아웃라인 하면서 순면에 살 완성.